줍니다. 사문서 위조를 집에서 조용히 해가지고 위조될 사문서를 쪼잔하게 행사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잡범이라고 합니다. 양문석이란 분이 안산에서 새마을 금고에 11억을 대출했답니다. 없는 사업자 등록증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걸 조작 대출이라고 그러죠. 이야, 여러분들 은행 가서 1억 빌려봤습니까? 쉽습니까? 1000만 원도 어려운데 11억 대출 받아서 자기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그 아파트가 얼마 됐다고요? 39억 됐답니다. 이런 파렴치범들을 뭐라고 합니까? 잡범이고 잡놈이라고 합니다. 잡놈 죽여버린다. 세상에 이런 잡범과 잡놈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정치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습니다.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잡놈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 난장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막는 방법이 뭐죠? 몇 번에? 2번 조정원에게 투표하는 거고 한국경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마포구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홍대거리가 있습니다. 와,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대요. 저는 마포구 선거 크게 걱정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너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홍대거리에 가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서울시민 여러분, 2030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결정합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꼭 2번 국민의힘 내일 좀 투표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각 지역구에 제가 500표씩은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잡놈들에게 우리가 진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기호 2번을 득자고 호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생산장수 하니까요, 예, 경제를 아는 생산장수입니다. 경제를 아는 생산장수. 우리 조정훈 후보 옆에 가가지고 제가 경제를 안다 그러면 창피한 일이 사실. 우리 조정훈 후보는 뭐죠? 경제 전문가.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가서 개발을 해주는 개발 전문가. 그 옆에서 생산장수가 경제를 안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세금 내고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자유시민으로서 요구할 건 요구할 줄 아는 훌륭한 여러분들 저는 잘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시민들, 동료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줄 알고 그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골방에 숨어서 사문서 위조하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들이 자기가 무슨 잘하는 것을 한 양 그러고 있는데요. 야, 이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하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친놈이죠. 대통령을 왜 탄핵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범죄자들은 말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끌어내고 자신의 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들이, 파렴치범들이, 잡범들이 숨어서 몰래 사문서다 유지하는 조국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서 남은 3년 동안 임기는커녕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 되죠? 경제를 망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몇 번을 찍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2번을 찍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때까지 저보고 2분 끌으랍니다. 예. 1분. 예. 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운동할 수 있는 날이에요, 사실. 그러죠?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전화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고 홍보하고 알려서 반드시 파렴치범들이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칸 여러분들 네, 멋진 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대대포, 네, 우리 보수 희망 통할 경우에 우리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식의 음담패설 성희롱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공직에 있어도 그 사람 못 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문석 같은 사람이 사기 대출한 거 드러나도 장관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번 선거로 허락해 주셨다고 저 사람들은 우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흥기열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 공직으로서의 기준, 그리고 김준혁처럼 농담을 빙자, 농담도 아니에요. 갑질하면서 동료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모아놓고 말끝마다 음담패설하면서 그 표정 보고 지가 즐기는 거, 그런 성희롱,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지금 2024년에 만들어진 표준이죠. 우리는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어디서든 쫓겨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 같은 사람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까지 그게 공짜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워서 피땀으로 흘려서 얻은 정신의 전진이요, 인권의 진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준혁 같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 여성 후배들한테 막 이런 음담패설하고 그런 표정 보고 지가 즐기고 그랬을 때, 아 이거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티내면 대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니?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면박 줬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도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바꾸셨어요. 정말 어렵게 항의하고 그렇게 유난 떤다는 비난받을 때 옆에서 편들어주고 그러면서 한 시대를, 한 역사를 건너뛰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같은 사람이 그냥 한 명의 불량품으로 그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세하고 이 사람이 이미 이 논란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를 대표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성인권의 진전, 인권의 성취, 대한민국의 품격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용인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예만 들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조국당은 매사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도 100일 정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죠. 만약 제가 리더로 있는 국민의힘에서 김준혁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요. 반박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단 하루도 못 버티고 손 들었을 겁니다. 양문석 같은 사람 사기 대출 얘기 나왔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기 대출 새마을금고 나오기 그 훨씬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만세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난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의 표준은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걸 망치는 결과를 지금 이 선거가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 태도로 여러분 위에 군림할 겁니다.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200석 만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식의 공공에 대한 성추행이나 사기대출 자기 편이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다고 할 거거든요. 허락해 주셨습니까? 허락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만든 이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걸 두고만 보실 겁니까? 나서 주십시오. 그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당 역사의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감합시다. 정말 중요한 장면에 정말 중요한 곳에 여러분께서 서 계십니다. 나서 주십시오. 12시간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중국에서 12척의 배로 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의 12시간으로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희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미 투표하신 분 많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서주십시오. 전화통 잡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지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인지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고 진심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가하게 사이드라인 밖에 앉아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관중석에서 응원만 하시면서 동동 발 구르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니폼은 널려 있습니다. 입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이 나라를 저희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거 제가 책임지고 바꿉니다. 저희가 부족한 거 이 깐깐한 함운경이 계속 얘기할 것이고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거 전문가 세계를 아는 조정훈이 저에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걸 반영할 것이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저런 여러분 차이를 봐주십시오. 저분들은 왜 김준혁과 양문석 같은 사람들 쳐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속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세가 괜찮다고요. 여러분, 판세를 민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들입니다. 저는 그리고 함운경은 조정훈은 민심을 판세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좋은 정치로 여러분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전국을 다니느라고 목숨 걸고 다니시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시는 걸음, 네, 오늘 그동안 고생했던 거 오늘 지금 여러분의 박수로 다 씻어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2시간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꼭 투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칸, 2번, 4번 꼭 두 번째 칸에